4-4-2를 들고 나오면서 양쪽에 있는 윙어들이 굉장히 넓게 써주면서 공간 확보를 해줄 것 같아요. 자, 볼을 빼내고 자, 바로 뛸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가 볼을 잡고 자, 크로스 올려줍니다. 한병원. 아, 자, 전지루 선수와 충돌이 있었는데요. 딱. 이병근 감독이 전반전을 끝나고 5백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자 바로 갑니다. 자 바로 세치면서 전진우가 넘어졌다 일어나고 앞으로 살짝 찔렀습니다만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다시 이번에 바로 옵니다. 자 바로의 크로스 잡아놓고 다시 자 왼발로 하지만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주심과 충돌이 있었는데요. 자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바로 공격색 수비색 바로 선택은 어디로 갈까요? 자, 바로 그리고 정우성 쪽으로 조규성 한번 잡고 오른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앙쪽 김재경 다시 조규성이 내려와서 볼을 잡고 올라갑니다. 왼쪽에 아스르 패스 밀었습니다. 바로 골! 0점! 전북의 0점 2-1 승부를 뒤집는 전북입니다. 그 최고는 바로 세 경기 연속 골입니다. 2-1입니다. 자, 세 경기 연속골 바로 세 번 외쳐주고 싶네요. 자, 바로 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기가 막히게 패스를 이어받았고 침착하게 밀어넣는 슈팅. 네. 골대를 맞는 순간이 있었지만 본인은 확신이 있었어요. 네. 골대를 맞고 들어갈 거라시라는. 자, 대단합니다. 네, 득점. 자, 여기서 패스가 좀 기가 막히게 들어왔고요. 네, 오프사이드 문제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동점골이 나오면은 이제는 완벽하게 전북으로 우세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수적의 우위 속에서 바로의 탁월한 스피드가 결국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승부를 뒤집습니다. 2-1로 다시 앞서나가기 시작하는 전북입니다. 오늘 전역한 이후에 첫 득점 페널티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자신감이 붙습니다. 전북으로서는 지금 또 울산이 앞서고 있어서 전북도 지금 따라가는 상황에서 또 승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바로가 측면에서 스피드를 붙였습니다. 넘어지면서 밀어내고 있는 고명석. 오른쪽으로 길게 넘겨주고 있는 전북. 김문 안쪽으로 뒤 바로! 자, 여기서 이것은 바로는 손에 맞지 않았냐라고 또 어필을 하는데요. 완벽한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뒷공간 쪽으로 송민규에 갑니다. 송민규가 올려줬습니다. 바로 빨리 골! 바로 오늘 경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바로 3-1 됩니다. 자, 굉장히 침착하게 골대 안에다가 인사이드로 가볍게 밀어넣는 듯한 슛이었고요. 네. 자, 숫자적인 불리함을 가진 수원이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었습니다. 네. 자, 세 경기 연속골에 멀티골로 바로 몇 번 불러야 되나요, 이번에? 남은 시간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바로를 또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선수가 오늘 멀티골. 여기서 백킬 넘기기 정말 기가 막히게 갔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잘 봤습니다. 또 그대로 빨리. 그동안에 어려움을 좀 겪었었는데 오늘만큼은 네. 김장식 감독도 팬들에게 박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터치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수원 선수와 또 양영무 골키퍼를 맡고